특사에서 좀 제가 진짜 이 사람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 하는 중죄인들은 성범죄자들. 아니, 이 사람들은 물론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죠. 전자발찌 차고 나오지만 발찌 차면 뭐해?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데. 발찌 울려도 할 사람들은 해요.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. 자, 사람이 육체적 본능을 멘탈로 컨트롤 하는 사람들이, 물론 멘탈이 정말 강한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 본능, 말초신경에서 오는 본능을 컨트롤을 할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워낙에 멘탈이 강해가지고 그런 쉽 저는 일단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것부터 일단 수비형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, 그런 성범죄자들은 그냥 발딱발딱이야. 그냥 느낌이 딱 와. 느낌이 딱 오면 뭐 이러고, 그리고 막 속으로 막 보면서 침을 꿀꺽 삼킨다. 그리고 막 노려. 그리고 걸리면 하는 거지 뭐.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은요, 좀 석방을 하려면요,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안구기증, 안구기증하고, 그리고 묶어 묶어버려 그냥. 뭐라고 해야 되지? 의학적으로 그 내실을 만드는 거야. 카스트라토. 카스트라토를 만들어 버려.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. 실제로 그런 걸그 묶으면요, 이제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잖아요. 남자들은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 거기를 이제 묶어버리면 호르몬 분비가 안 돼, 몸으로. 호르몬 분비가 안 되니까 진짜 막 막히는 거예요. 그런 어우 나나난 남자다 뭐 이런 게안 돼. 그래서 진짜 좀 성범죄자들은 석방시키기 전에 그냥 묶어버렸으면 좋겠어. 아, 물론 이제 진짜 간절하게 자기 자손들을 남겨 나나 자손들 남겨야 돼요 막 그런 사람들 있겠죠. 근데 아니, 자기 자손 남길 거면 그냥 자기 부인하고 상호의 동의 하에서 건전하게 그런 생명을 탄생시키면 되는데, 왜 그걸 왜 굳이 불특정 다수한테 가지고 범죄를 하냐 이거예요. 그 사람들 뭐 바나나가 소중한지 모르는 거야.